이게 무겁잖아요. 그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. 네. 어? 흔들렸다고 신 내렸어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하, 난 정말 불쌍해요. 제가 이렇게 아까 바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네. 자, 이번에는 말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애매한데 네. 선생님 보셨을 때 근래의 무당들 좀 네. 어떤지 저도 솔직히 무당이잖아요. 근데 솔직히 안 받아도 되는 분들이 좀 많이들 좀 받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저희랑 이제 대화를 이렇게 많이 나누시는데 그런 얘기들 하시죠. 뭐 쟤는 안 받아도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는 그런 게 좀 싫다고 봐요.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야 될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. 네. 진짜 돈이 없어서 이 제자를 하려고 하면은 돈이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진짜 가야 할 사람들이 못 가고 안 가도 되는 제자들이 간다면은 정말 마음 아픈 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제가 막 도와주고 싶지만 저도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못 도와드리지만 요즘은 너무 많아요. 정말 많아요. 진짜 한집 건너 무당, 한집 건너 무당 이런단 말이에요. 정말 그렇게 많은 무당들이 다 잘 부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돈은 돈대로 다 날리고 불리지도 못하고 뭐 그러신 분들이 좀 많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리고 또 선생님들한테 이제 듣는 얘기도 있고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이 무당의 신점 이런 것도 보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저도 제자들을 내봤지만 저는 테스트를 해요. 먼저 정말 이 사람들이 잡신이냐 잡기냐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. 근데 진짜 거짓말 않고 요즘은 부채방을 이렇게 들잖아요. 그러면 방울이 무겁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팔리고 있으면 이게 무겁잖아요. 그럼 흔들릴 수밖에 없어. 어? 흔들렸다고 신 내렸어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. 말문을 터야지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너는 진짜 왔으니까 왔으니까 너는 제자 맞아. 그리고 신꽃을 막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? 난 정말 불쌍해요. 정말 불쌍해요. 나는 그런 친구들이 무당이 됐다라는 게 진짜 가슴 아픈 일들이거든요. 나는 그래서 좋아하진 않아요. 근데 선생님들 많이 만나뵙고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도 많대요. 막 무당 하고 싶다고. 예, 그런다니까요.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. 예. 저도 선생님처럼 무당 되게 해주세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일부러 젊은 친구들이 돈 벌기 위해서 무당도 한다고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신 들리지도 않았는데 신이 온 것처럼 이장하고 꾸미고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오지도 않은 어머니 왔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정말 점사를 잘 보시고 정말 영음하신 분들은 또 숨어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물론 뭐 유튜브를 하시고 뭐 TV를 나오셨다고 해서 뭐 다 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너무 믿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. 물론 저도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.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신도 없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. 그런 말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. 왜? 신도 없으면서 무당을 하면서 사람 잡는 사람. 그러니까 사람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선생님은 진짜 무당이시라고 잡으신 분? 저는 그래요, 솔직히. 제가 왜냐면 저는 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말씀해드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남의 인생을 논할 때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정말 정답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즘은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. 너 굿 안 하면 죽어. 네 남편이 죽어. 네 애가 죽어.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. 그래서 막 신 받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난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